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2번 출구에서 나와서 가면 뭐 460m 한 7분 정도 걸리네요. 예,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의 위치는 상당히 좋죠. 지금 이제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이제 홈플러스 현대 아울렛, 오네스타, 트리플 스트리트가 있고 거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공원을 거쳐 오면 바로 이제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의 그 단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를 보시면요. 여기는 총 10개 동 1703세대로 되어 있고요. 32층에서 45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입주는 2013년도 10월에 입주를 했고요. 세대당 주차는 1.54대, 그다음에 용적률은 329%, 건폐율은 24%, 대우 건설에서 건설을 했고요. 주상 복합이죠. 네.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월 달에 6억 4,500에 21층이 거래됐고, 6억에 19층이 거래가 됐네요. 네,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는, 9억 2천, 2021년 8월 달에 9억 2천까지 최고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도 호가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민평형이죠. 여긴 평형이 다양한데 국민평형이 보면 6억 8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억 8천, 여기는 8억 3천, 7억 5천, 그러니까 6억 8천에서부터 8억 3천까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평형은 보면은 35A, 그 다음에 39B형과 39평이 있고요, 42평형이 있고요, 47평형이 있고요, 55평형이 있고, 91평형, 요건 펜트하우스 같습니다. 91평형, 이렇게 이제 약간 그 큰 평수들로 이루어진 그런 주상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직접 글로벌 캠퍼스 아파트 단지 내부를 걸으면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센트럴 시티, 더샵 센트럴 시티와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를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수유도 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원 좌측은 지금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고 우측은 송도 센트럴 시티, 더샵 센트럴 시티죠.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죠. 예. 그리고 이제 이쪽 공원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면 바로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큰 조형물이 이제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래쪽에는 상가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단지를 보면 총 10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1703세대, 그 다음에 저층은 32층이고 고층은 45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2013년도 10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 분양할 때 이 당시에도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또 안 좋아지면서 2013년 입주를 했으니까 그거보다 이제 한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쯤에 분양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미분양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미분양 선착순으로 분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입주를 분양이 된 아파트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대당 주차는 1.5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329%, 건폐율은 24%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그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프로지오가 붙었기 때문에 대우 건설에서 건설을 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평형은 35평형, 39평형, 42평형, 그 다음에 47평형, 그리고 55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91평형이 있는데 이건 이제 펜트하우스일 것 같습니다. 그런 평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의 그 실거래가는 2023년도 2월 달에 올라온 실거래가를 보면 6억 4,500에 21층, 그 다음에 6억에 19층, 이런 실거래가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이제 오늘이 4월, 지금은 4월이죠. 4월, 4월에 올라온 매도 호가는 6억 8천부터 지금 8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중간에 이제 뭐 7억 5천도 있고, 6억 9천도 있고요. 10억에 올라온 그런 매도 호가도 있네요. 10억에 올라온 호가도 있고, 예, 그 정도. 그래서 지금 6억 8천에서 10억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지를 보면 지금 이쪽에 이제 그 시냇물은 아니고 이제 그 뭐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 같습니다. 수변 공간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돌 대리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약간 이제 조형물 기능도 하는 그런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도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단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지금 네. 여기 화단 정리가 지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지금 아름다운 그 소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또 이 조형물이 또 예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예쁘게 보이고 조형물과 그 아파트가 잘 어울리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멋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원형 같은 조형물이 지금 나란히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공원을 좀 다채롭게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저 멀리는 센트럴 시티 더샵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린이집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지하에는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그런 이제 그 주민 공동시설이 이제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보니까요.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운동도 하고 뭐 골프 연습도 하고 그런 시설물은 지하에 있는 것 같고요. 이 통로가 넓은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어린이 놀이터가 이렇게 또 넓게 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 중앙 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지금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저도 여기 이제 산책하면서 여기를 많이 이제 돌아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멋있는 아파트고 지금 산새우도 피고 매화꽃인가요? 벚꽃인가요? 그런 꽃도 지금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도 509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와 그 송도 509에는 어떤 그 아파트들이 있고 어떠한 회사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면서
송도 5공구의 글로벌 캠퍼스 아파트를 산책하는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이제 테크노파크역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오네스타 오피스텔과 상가 그 건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역 바로 인근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프로즈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